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MC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지만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샵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중국 증시는 잇따라 발표된 금융기관 개방 확대 조치의 종가 기준으로 2년 내 최고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14% 오른 3,432.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 소식이 있으면서 이날 중국 증시에서는 보험주 등 금융주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편 이날 홍콩 항생지수와 항생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0.05% 하락한 29,120.9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영업문 대표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영업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에 이제 좀 푹 쉬고요. 네. 또 이제 토요일이었죠.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또 단풍도 요즘에, 산을 가면 굉장히 이뻐서 바람도 좀 세고, 그리고, 좀 푹 쉬다가 왔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푹 쉬신 만큼 또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뉴욕 증시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혼조세를 보였죠. 이제 미국 세제 개편안 지연 우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압박을 하면서요. 나스닥 지수는 좀 소폭 올랐지만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주식 그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됐고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뉴스 이벤트처럼 혼조세였습니다. 혼조세였고요. 네. 세제 법안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였는데 저번 주 목요일쯤에 한번 크게 반등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였지만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메인장 이후죠. 11시 반부터 움직임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수직선을 좀 그어 드릴게요. 네.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시 반부터, 이제 메인장 시작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노란색 수직선으로 그어드렸는데, 이 장이가 일단은 금요일장에 대해서 뉴욕장이 열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쵸?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600TV로 좀 보여드리는데, 200TV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수직선 이후로 지금 변동성은 당연히 해외 선물 시장에는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추세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차트에서. 네. 일단은 가장 좀 신뢰가 가는 것은 12시 반 이후에 저점 추세선에 맞춰서 좀 움직인 모습이 보여요. 제가 좀 수직선을 좀 그어드리면은 추세선 그 교육을 계속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저점을 잇는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보이시죠? 또 저점을 잇는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받으면서 추세선 있는 추세선이 매수 추세일 때는 추세선이 그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서 차트상에서도 부딪히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죠. 네. 12시 반 이후에는 좀 방향성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움직임이 없고, 근데 그 이후에, 12시 반 이후에도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는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했으면은 아마도 매수 좀 올라갔냐 떨어졌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좀 일단 보여지는데 오늘 메인장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금요일장은 혼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움직임을 확인하고 항생에 대해서 동시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장에 대해서 항생이 혼조세로 나오면요. 일단 매손지금 좀 고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초가가 좀 위에 잡히지 않을까 싶지만은 방향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시초가 확인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P도 좀 같이 봐드릴까요? 네. 자, S&P 제가 지금 바꿔서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딱 보셔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지막에 오늘장에 대해서 좀 갭상승이 있었지만은, 그, 전일장, 그, 저번 주 금요일이죠. 주말에는 어차피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이후에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는 추세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조금 올라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렵다. 라고 분명하게 S&P는 오히려 더 흐름이 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나스닥으로 좀 대응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나온 게 맞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망세를 좀 가지고요 오늘 뉴욕장 11시 반 이후에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세제법안도 지연 우려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달러죠.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유가는 유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 대비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달러와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값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를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원유 시추 지수의 증가 지표가 나오면서 좀 유가를 압박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주간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합의 연장 기대가 모아지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전반적으로 또 차트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네. 좀 잡아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달러가 이제 지금 약세라고 나오죠. 그렇죠? 달러는 그러네요. 약세를 네. 보였다. 세제법안 처리를 둘러싼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면 유로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오르죠.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반비례적으로 달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유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600TV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11월 7일 저점 이후로 이것도 지금 추세선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최대한 두 저점을 또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점이 거의 비슷한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수직선으로 그어드릴게요. 여기와 여기 저점이에요. 여기와 여기 저점을 그어드리면서 올려드리면은, 확실하게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선을 역할을 받고, 차트 보시면은, 두 저점을 잇는 밑에 선에서 추세선을 그어놓으니까, 매수 추세 나오면은 이 매수 추세선에, 이 선에 대해서 지지를 확실히 받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달러 약세가 밑에서 유로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 뭐 요즘에 세제법안 처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스 이벤트보다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뉴스보다요 차트가 바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아무리 본다고 아니 뉴스를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게 차트 움직임입니다.
해외 원처리가 우려가 커지는 것도 차트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 이벤트가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반영해서 뉴스를 적는 거다라고 보셔도 정말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달러 반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로다.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유로는 강세로 매수로 대응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 쭉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밤 9시나 10시 이후에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유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008이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뭐 크루드 오일, 뭐 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골드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방송 중에 두 번이나 진입을 해서 수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오후장 전략이 진행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매매 복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매매 복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생 오늘 대응하기 전에요. 네. 간단하게 저번 주 금요일장 대응한 거 매매 복귀 간단하게 해드리고 네. 항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어제 일단 첫 자리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첫 자리에서 항생 시초가에서 바로 29035가 시초가였어요. 시초가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생 그렇죠. 시초가는 네. 항상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장 움직임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을 보셔도 돼요. 높은 확률이네요. 90% 이상이 네.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오늘의 항생 방향성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건데, 맨 첫 자리, 저, 오늘 매매 복귀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 매매 복귀 하면서 주말에 푹 쉬고 지금 왔잖아요. 그쵸? 네. 오늘 월요일장 대응을 복귀하면서 다시 감각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단 항생 시초가 29035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이후에 좀 반등받은 건 잠깐 초반의 움직임이었고요. 갑자기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항생 시초가에서 기준점이 잡고 저항대를 그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이 저항선이 바로 지지 역할을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는 모르는 거고요.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초가가 저항과 지지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네. 구간, 떨어진 구간에서 건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 움직임에서 진행되면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손절호가는 여기 전저점 이후까지 한 20틱에서 25틱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제가 20틱 잡고 2901호로 잡았죠. 네. 이때까지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 라인이 손절 라인인데 전저점 밑에까지 잡고요. 그 전에도 지지받고 올라가면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 봤는데 역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1차 청산, 2차 청산까지 거두면서 일단 저번 주 첫 자리 플러스 50틱으로 좀 좋은 수익권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장 항생 보는데 일단 시초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게 현재 오늘장입니다. 29020으로 잡혔네요. 네. 시초가 일단 그어두고요. 방금 매매 복귀 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지금 일단 그어놨습니다. 29020에 그어놨어요. 네. 항상 시초가 29020으로 잡아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가 나왔습니다. 29020으로 나왔고요. 계속해서 매매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초반 움직임은 그냥 보내는 거죠. 시초가만 잡아두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네. 시초가만 잡아두고 나중에 보시고 나머지 매매 복귀 제가 빠르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에서 일단 29030과 지금 여기 제가 그어놨죠. 290 위에 저항대가 70과 위에 저항대가 29090이에요. 그렇죠? 네. 한 20틱 정도 제가 잡아놨는데 이 움직임에서 자, 여기가 29070이고요. 29090 똑같죠? 저항대. 네. 그 이후에 올라가면서 좀 관망세를 가졌는데
하방세가 나왔어요. 네. 70을 돌파하고 하방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바로 회복을 했죠.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움직임이 30틱이나 50틱으로 봤을 때 틱차트 움직임이요.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여기에서 팍 떨어지고 팍 올라왔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 계속 말씀드렸죠. 캔들에서 캔들의 모양이 뭐 5분봉이나 15분봉 마찬가지입니다. 봤을 때 항생은 초반에 5분봉 정도 보죠. 네. 이런 움직임은 뭐냐? 캔들의 꼬리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움직임이 나온 건데 제가 차트 분석할 때 저항선 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캔들 꼬리 다 삭제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캔들 꼬리 부분은 캔들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캔들 꼬리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거면은 물론 여기 저점까지 볼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캔들 꼬리 삭제를 하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뚝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250, 70라인 때 저항대가 돌파된 게 아니고요. 꼬리만 만들어지고 움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70라인 때서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다 해서 이전에 매수수세 남아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점에서 250, 68에서 70 근처죠. 매수로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22틱 수익 거뒀고요.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마지막 진입이었죠. 한 두 번 정도 거대행했었는데 일단은 좀 짧게 좀 대응을 했어요. 일단은 여기 자리 있죠. 네. 250, 38 정도에, 35 정도에서 제가 매수로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시초가 근처에서 들어가셨네요. 네. 시초가 일단 25, 35 근처에서 한번 매수로 진입을 했었는데. 네. 이전에도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방향성, 저는 여기서 시초가 돼서 여기서 지금 돌파를 당했죠. 네. 그리고 반등받고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물려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짧게 여기에서 38에서 해서 여기서 한 플러스 5틱 정도만 수익 거두고 일단 물린 포지션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기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이후에 매도 움직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도 움직일 때는 아예 대응 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리딩을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종료하려고 했어요. 계속 매도 움직이 나오면 매수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겠죠. 네. 이전에 수익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합니다.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지저분하죠. 제가 지워드릴게요. 네. 자,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역시나 순간적으로 팍 튀면서 지지받고, 20라인대 지지받고, 수축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매도 움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올라서 이러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을만 하거든요. 예. 떨어졌지만 다시 또 시초가 지지받고 올라가고요. 이래서, 그리고 또 11시 반이 다 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11시 반 움직임이에요. 네.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항생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위아래 좀 쳐대면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위아래 치는 거를 감안해서 대응하는데 매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시초가에서 마찬가지로 250, 35에서 정확히 35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25틱 정도 전고점까지 볼 수 있었는데 전고점 전에 일단 처음 지니까 두 번째 지니까 세 번째 지니까 전부 다 수익이었죠. 그래서 수익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고점보다는 그 중간 저항대라고 말할 수 있는 25060 정도에서 플러스 25틱 거두면서요. 저번 주 금요일은 100% 승률로 102틱 수익을 거두고 저번 주 금요일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아, 매매 복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번 주에 리스크 관리 많이 들어섰는데 금요일 날 마치 9MR 투아웃 역전승처럼 102틱의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국은 누적 수익이 34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항상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니까요.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듯 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역시나 매주 누적 수익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하시는 거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믿음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시초가가 나와서요. 흐름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생 움직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좀 보시고요. 네. 일단은 항생 제가 시초가 시작한 구간을 제가 수직선으로 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대응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냥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마찬가지예요. 시초가 20에서 제가 그어놨고요. 초반에 매도 움직임 나왔다가 한번 지지받고 강하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시초가 건드렸거든요. 네. 건드리고 좀 하방세가 좀 나왔죠. 그렇죠. 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원래 같았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데 네.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요. 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연결이 좀 불안정해서요. 저희가 지금 바로 차트를 화면에 보이지 않으신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복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는 항생 29,020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하방 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추세가 나왔을 때 매수 추세인지 매도 추세인지 대응 자리가 나오면 그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지금,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네. 시초가에 몰려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항생 자체 움직임이 네. 초반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현재 10시 21분인데요. 보통적으로 10시 25분과 30분 사이에서 움직임이 방향성이 강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10시 20분과 30분 사이에서 그때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특히 또 월요일장이죠. 그렇죠. 이번 주를 첫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좀 시초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으면서 떨어지면은 그때 매도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이는 건데, 기다리면서 좀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 좀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양봉 움직임,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는 매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고, 좀 관망세를 좀 가지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큰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글로벌 시장부터 쭉 체크를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죠.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다우 산업지수와 S&P 500지수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는 네, 증시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제 법안 지연 우려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압박되면서부터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뉴욕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소식, 그리고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와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단계적으로 또 철폐한다는 발표안이 나오면서부터 이 자본시장 개방 소식에 따라서 중국 증시에서는 보험주 등 금융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홍콩 항셍지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면서요. 전일 대비 0.05% 하락한 29,120.92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차트에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도 네. 좀 천천히 흘러가고 있나요? 자, 지금 항생의 움직임을 좀 정말 중요하게 좀 봐야 돼요. 오늘 월요일장이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200주 수익 마감 만들기 시작하는 오늘 9회차예요, 벌써. 그렇죠. 이미 8주차까지 마무리를 졌고 벌써 9회차인데,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일단 좀 좋은 첫지임에 대해서 좀 좋은 수익권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리스크 관리를 내주더라도 후회 없는 자리, 기다리면서 방향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20, 20, 20이 오늘 항생 시초가인데, 항생 시초가가 제가 매매 복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임 자체가 시초가에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자, 지금 시초가에서 완전 지지받고 이제 상방 움직임이 나와버렸죠. 네,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네요, 상방으로.
이게 진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0시 25분이 되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네. 시초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뚫었고요. 매수로 오늘 매매 포지션 잡도록 하는데 네. 이제는 매수 방향성은 잡았어요. 매수로 들어갈 건데 지지자리를 어디서 잡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대를 계속 지금 그어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는 건데 캔들 꼬리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요. 네. 상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수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떨어지는 구간 기다렸다가 매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눌림목의 자리를 항상 기다리시잖아요. 네, 움직임 자체가 눌리는 자리가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시초가는 290, 시초가는 290, 20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시초가는 290.86으로 제가 좀 그어놨는데 한 8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8호 라인은 아직까지 돌파 못하고 좀 떨어지는 구간을 보이는데 여기 중간 저항 때는 290, 한 50 정도 제가 좀 참고용을 좀 그어둘게요. 보면서 제가 어쨌든 이제 진입 자리를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참고용을 좀 그어두고요. 오늘 첫 자리에 대해서 좀 움직임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시초가를 29,020이라고 말씀드렸고 관망세로 지금 보다가 상방 추세, 확실한 매수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요. 일단 지금 강하게 움직임 팍 나왔다가 2908호 라인 때 지금 부딪혔죠. 그렇죠? 네. 8호나 90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 라인 때에서 지금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움직임이 항상 변동성이 많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는데 오늘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 예상 안 하고 좀 기다리길 잘했죠. 네. 역시 항상의 진짜 움직임은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항상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 상방 움직임 나오면서 현재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되게 좋은 게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나스닥 보이시죠? 네. 나스닥과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 나오면서 갑자기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현재 저점 못 들면서 지지받았거든요. 네. 나스닥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한 건데, 오늘 항상 첫 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진입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78에서요, 매수로 손절호가 20개 잡고 오늘 첫 자리 대응합니다. 네. 자, 손절호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29078에서 매수로 진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호가는 20틱으로 58까지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산자리는 제가 체결되고 나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29078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을 잡으셔서 29058로 잡으셨습니다. 아직 청산자리는 체결된 다음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와 항생지수도 이제 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0.07% 상승한 3435.18로 시작을 했고요. 항생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22% 하락한 29,058.23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또 상해 지수와 항생 지수 같이 소식이 들려서요. 방향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상방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2078 제가 8호라 90으로 잡아도 되는데 첫 자리 쪽은 조금 이제 8호 라인을 계속 부딪히면서 물려있는 구간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매수 움직임으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눌리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쳐대면서 29078 라인 건드려야지 저는 매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78 라인에서 들어가야지 손절호가를 20틱 잡고 58 저점 밑에 지금 밑에죠. 58 네? 저점까지 버틸 수 있는 효과예요. 지금 들어가면 손절호가 30개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78 라인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안 되면 말고요. 어차피 대응할 자리, 대응할 시간 충분히 나오니까 안 되면 많은 거고 29078 제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리스크과 스무틱 당하더라도 그 다음 자리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선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아직도 7,8,9 때 건들지 않고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그렇죠? 네, 2908이 8위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자,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네. 다시 한번 대응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됩니다. 네, 아쉽게도 대응 자리로 말씀해 주셨던 29,078을 살짝 못 미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확실한 방향성, 매수 추세의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빨리 대응을 해서 저희 또, 어떻게 또 전략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오른쪽 보시면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매수 움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항상 바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290291 일단 첫 자리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죠. 자, 보시면은 자, 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 자리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네. 29112에서요. 29112에서 매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9112에서 매수로 바로 대응 자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청산 자리는 체결이 되면 말씀해 주시니까요. 자, 체결이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9112에서 매수로 들어가고요. 네. 호도록관은 20개 잡아서 9위까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매수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손절호가 리스크 관리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29,092고요. 자, 매수 대응 자리 29,112에 자, 터치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점 저항 때 맞았거든요. 자, 29112까지 떨어져야지 저 들어갈게요. 네. 거기 지금 매수 움직임 잘 나온다고 들어갔다가 자, 지금 보세요. 저항받고 반등받고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떨어지는 그 라인에서 진입자리를 잡아야 된다. 어차피 체결이 안 되고 이러쿵저러쿵 움직임이 잘 나와서 대응을 못하더라도 주간 리빙 때 계속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진입했습니다. 지금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호가까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누적 수익 지금 잘 만들어 왔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움직임 나올 때 너무 욕심을 오히려 부리지만 안 되고요. 반등 움직임 나오는 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네. 자, 8주차에 거쳐서 계속 누적 수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원칙 매매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수익을 거뒀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있지만 항상 안전자산, 그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실히 저희가 원하는 눌림목의 자리에서 대응을 하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를 또 살펴보면 무료 방송을 또 언제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무료 방송 계획은 언제신가요? 이번 주 무료 방송은 제가 내일 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는 좀 방송상에서는 보여드리고 매매 복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료 방송 안 하더라도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리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매매 복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생이요. 112까지는 못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네. 아직 그 내려오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은. 29125. 제가 그거는 저항 때도 지지받아 버렸는데, 자, 이거 취소할게요. 자, 네. 2번 자리도 취소합니다. 자,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집니다. 112 취소해 주시고요. 네. 29090에서 매수로 들어갈게요.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립니다. 네. 자, 29,112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취소하고요. 29,090에서 다시 매수 대응으로 잡으셨습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 거죠? 네, 29090까지,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은 얘는 29090까지, 90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손절호가 22개로 잡아서 68까지 버텨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움직임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29090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네. 자, 기다리는 오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네. 매매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이제 9회차인데 일주일 200틱 지금 달력 수익 달력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했을 때 주 단위로 봤을 때 손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고요. 내줄 자리 내주고 수익 만들 자리 만들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보점 돌파하고 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진입자리 다시 한번 잡고요. 네. 90대 잡았는데 안 되고 올라가면 뭐 보내야죠.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일일이 대응에 이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딱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추구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수익 차트를 보시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몇 번 들어섰지만 결국은 누적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더 믿음을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판에도 항상 역전승을 거둬서 역시나 그 원칙 매매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실 거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확실한 상방 추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뭐 20틱에서 30틱 정도의 그 청산 자리를 잡으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29090에서 들어가면요. 손절호가를 22개를 68까지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손절호가 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30틱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20틱 정도 많이 잡는데 30틱까지면 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네요. 예, 그럼 10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체결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항상 이거 그 해외 선물 시장을 대응하면은 시장이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는 거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진입 자리를 드리면은 그 진입 자리가 체결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체결 안 되면은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뭐 저희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죠. 그렇죠. 네. 체결이 돼야 되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와야지 시장 움직임이 제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는데.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29030 라인 때까지 아직까지도 힘이 안 빠진 모습으로 좀 보신다고 힘이 좀 안 빠진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살짝 뚫었을 때 강한 반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장이죠?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처음 시작하는 9회차 첫날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고요. 물론 방향성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은 아쉽게도 체결 자리를 안 줬기 때문에 저희랑 인연이 아닌 움직임이었어요. 어차피 이런 장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옵니다. 그렇죠? 진입 자리 네. 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매매해야 돼요. 그래야지 욕심. 이런 움직임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네네. 욕심이 과하면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진입자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항생은 변동폭이 강하고 이렇게 월요일 또 초반에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욕장은요. 네. 뉴욕장은 지금 보시면은 오전장부터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10시 지금 10분 정도를 보시면은 그 이후에 좀 눌림을 받은 자리에서 상승도 눌림을 받았지만은 그 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상방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양봉으로. 그렇죠? 양봉 나오면서 그 떨어진 구간에 그 고점, 전고점 라인마저 지금 돌파하면서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네, 보이시죠? 보였습니다. 네.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양봉으로 밀어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현재 상승 움직임을 밀어주고 있다. 근데 상승 자체적으로도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이전에서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장에서 특히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근래에 상승이 이상하게도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움직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월요일하고 네. 금요일날 굉장히 움직임이 잘 나오는데 현재 글로벌 증시도 밀어주고 있고 항상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어떻게 대응합니까?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로 들어가거든요. 떨어지는 구간, 지금 진입자리를 계속 그렇게 드렸죠.
원하는 그렇죠? 저항대에서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결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면서 올라갔고요. 지금 조금 조정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름자리 확실하게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확실한 진입자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항셍 상방 추세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상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상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국내 선물을 사실상 잘 안 봐요. 아, 왜 그런가요? 네. 월요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선물, 국내 증시가 이제 보통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희소장이 많아서, 보통적으로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참고를 하시려면, 글로벌 증시가 이제 혼조세도 있고, 그리고 상방 움직임, 하방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점진적으로 나오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매도 움직이 나올 때는 두 고점을 잇는 그 지지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기대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좀 좋은 수익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또 저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추세선이 도대체 뭔데 자꾸 추세선 얘기를 하냐라고 네,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추세선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매매복귀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방 추세를 보이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아직까지는 상방인지 하방인지 움직임이 확인이 좀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2910 라인대 살짝 돌파한 걸로 보이는데 바로 해보겠죠. 그러면 네. 2910, 2910 라인 돌파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떨어지면 하방세로 떨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70 라인대 벗어나면서 매도 움직임 나오면요. 자, 밀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매수 움직임 끝나고 매도 움직임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대응 못해요. 자, 여기서 지금 매수로 대응할 수 없거든요. 네. 저희 오늘 매수로 대응합니다. 매수로 대응하는데 현재 29170에서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모습이고요.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자리 굉장히 좀 진입 자리 드렸었는데 좀 늦게 나오고 있죠. 체결이 안 되고 좀 늦게 나오는데 차분하게 대응하고요. 어차피 주간 리딩 12시 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기다리면서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9,112와 29,090에서 각각 매수 대응 자리를 잡았지만 또 워낙 변동폭이 빠르기 때문에 터치를 하지 못하고 취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 또 대응 자리를 잡으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추세선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서요.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전에 대응 자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항생 29,090에서 매수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기 지금 이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안 나왔을 때 들어간 거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여기서 돌파하고 290에서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봤어요. 저점도 여기 밑에 전저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선저로 거 22팀만으로 전저점까지 버틸 수 있는 진입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290, 90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매수 움직임이 이렇게 장하게 나오면은 한 단계 위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기가 싫어요. 제가 오늘 마음이 무리하기가 싫기 때문에 끝까지 제일 최하에 있는 그런 자리 여기까지 와야지 들어간다. 여기서 만약에 워낙 움직임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 제일 밑에 있는 저희가 양보를 해서 제일 밑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지금 진입자리를 잡았습니다. 29090이고요. 네. 지금 70 라인대도 잘 버텨지고 있습니다. 잘 버텨지고 있는데 분명히 저항 받을 거예요. 분명히 저항 받습니다. 매수 움직임 잘 나왔는데 분명히 떨어지는 구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생기는 라인대를 보셔야 되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29,200선까지 올라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9,200선에서 지금 보이시면, 자, 분봉으로 제가 30분봉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전고점, 지금 고점 라인이죠. 그렇죠. 저번 주 네. 목요일, 저번 주 수요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전부 다 고점 근처에서 부딪히고, 오늘장은 그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그 고점 돌파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고점을 돌파했으면은 30분봉으로 봤을 때 60분봉으로 보도, 그리고 240분봉으로 보더라도 전에 저항대가 없어요. 물린 이전에 있었던 과거 이력이 하나도 없죠. 일본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요즘에 움직임이 잘 나왔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 움직임이 금요일하고 목요일장에서 전고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대가 없으므로 강하게 매수 움직임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부딪히면서 지금 거의 50까지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고점의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전고점 저항 받은 건데, 오늘 매수 움직임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돌파가 있었던 거지, 아직까지는 전고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한 많이 좀 15틱에서 20틱 정도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했는데, 제가 좀 그어드릴게요. 70라인 때도 그어드리고, 지금 여기 85라인 29185라인에서 올라오면은 제가 좀 공격적으로 바로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고, 그거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지금 29090으로 잡아뒀는데, 일단은 그거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요. 반등 움직임 나오는 움직임 확인하고 제가 진입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틱으로 봤을 때는 좀 재빠르게 그 변동폭을 볼 수 있었는데, 또 5분봉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쭉 매수 추세, 상방 추세를 보인 걸로 확인이 됐네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차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대표님께서도 4개의 모니터를 같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나스닥도 참고하시고, 또 3분봉, 5분봉, 200틱 여러 가지 또 기술적 지표들을 확인하시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차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보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차트들이 있을까요? 항생은 나스닥과 S&P 국내 선물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로는 달러와 지금 적으세요. 메모장에. 네. 메모장에 적으세요. 보시는 분들은. 네. 밑줄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로는 달러와 골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은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S&P 같이 보셔야 돼요. 지수 상승이 S&P와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수 상승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면 오일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움직임이 매우 강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남았죠? 아, 골드 같은 경우에도 골드는 달러와 유로는 볼 필요 없어요. 달러와 그리고 지수 보시면서 지수 상승이 있으면은 골드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서 달러 강세까지 밀어준다. 그러면 골드는 하락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 또 같이 볼 수 있는 차트 지표 같은 것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후장 전략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후장 전략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월요일, 이번 주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후장 전략은 무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고요.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죠. 29185에서 지금 돌파하러 해서 전고점 29,200선까지 올라 양봉으로 나오면 공격적인 매수 대응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30이나 제가 지금 드린 85나 90 라인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오후장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지 말라. 무리하지 말고 대응하자. 욕심내지 말자. 월요일부터 욕심내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쌀쌀해지고 비도 오고 있는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또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북두칠성 절대양생은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